전국의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 예정 부지가 공터로 방치돼 있습니다. 학생 수가 부족해 학교 짓기도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흥덕지구. 아파트는 지난 2010년부터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했지만 중학교 예정 부지는 6년째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를 짓지 못해 방치된 겁니다. 벌레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바로 빨리 어떤 좋은 건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 뭐 편의하게. 2002년 준공된 경기도 동두천 생현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10년 넘게 공터로 버려져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건설을 포기한 지몇 년이 지났지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 밤늦게 여기 지나갈래도 일로는 못 가고, 왜냐면 좀 위험한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방치된 학교 용지는 전국적으로 87곳, 112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땅값만 시가로 따져서 1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장기 방치된 학교 용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용도 일몰 제도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로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학교 부지 수요 예측도 좀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